자식인 것이 그저 힘들었었지요. 아버지, 그도 쓸쓸했음을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루에 한 번쯤은 아버지 당신의 얼굴을 떠올리려 합니다. 아버지는 싫다 했지만 집은 올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해가 더 기울기 전에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제? 이거 그냥 올릴 거죠? 이거, 어? 그냥 올릴 거죠? 오우! 오우! 아버지가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네, 어디로 왔어? 어? 아, 그게 뭐가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죽어. 왠지 모를 후회가 복잡하게 밀려옵니다. 이거 왜 그래? 죽어야 해. 자식 기다려주는 부모는 없답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엉킨 마음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배운 척, 많이 가진 척, 상대방을 이해하는 척, 그 다음에 그런 척. 너무 창피해요, 솔직히. 내가 그렇게 척으로 내 50년생을 척으로 살아왔는 거 싶기도 하고. 그래서 반성문 많이 쓰는 거지. 나는 근데 솔직히 만약 우리 아버지가 그 계기로 바로 돌아가셨으면 무덤가에 가서 반성문을 쓸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나한테 또 데려 제 양반 시간을 주신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 집은 누구를 위한 집입니까? 모르겠어요. 정말로 아버지 아니고? 저 양반이 중후한 날 때까지 살고 계시고 1년 이상 살면 저 양반 집이 될 거고 아버지 우리가 여기 와서 놀 테니까 여기 살 테니까 아버지가 이걸 끝마무리 할 때까지 살아 계시라는 그 명분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걸 나는 숙제를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규영 씨에게 집 짓기란 나이 50줄 넘어 아버지에게 올린 가슴 시린 반성문입니다. KBS